바로는 애굽에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 못하는 거 없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되는 세상 아니다. 자신감이 정말 너무 뿡뿡 올라가고 너무 교만했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히 무시하고 조롱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렇게 완악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억세게 고집스럽고 예, 모진 그런 성정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표징되는 지팡이를 줬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신해서 대언할 수 있도록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때에야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사람들이 알리라 약속하면서 모세를 자 바로 앞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셨죠.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을. 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워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재앙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까? 거절했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임했던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에 피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젖줄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죠. 피가 가득하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강,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사는데 그 식수가 완전히 공급이 중단되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재앙입니까? 난리가 났죠. 온 국민이 난리가 났죠. 먹을 것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런 엄청난 재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줬는데요. 그런 재앙을 겪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야죠. 그런데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억세게 거칠고 모질게 돼서 사납게 된 거죠. 더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아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드디어 아홉 번째 재앙까지 오게 될 때까지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에요. 3일 낮밤을 통해서 전체가 빛이 없도록 깜깜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뭐 전기가 발달해서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켜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3일 밤낮이 깜깜할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골길, 농길 갈 때 깜깜하거나 집에 그냥 있는데 밤에 깜깜하거나 낮에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한 이런 상황을 3일이나 견딘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대단한 끔찍한 재앙입니다. 자, 이런 너무나 대단한 재앙을 저는 내 평생에 한 번만 겪어도 어머, 소름이 끼치고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야단이 날 것 같은데 이것을 연이어서 몇 번? 지금 현재로는 아홉 번째까지.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아홉 번이나 겪었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예. 애굽의 요술사도 그래요. 바로에게 가서 이런 일들은 아무나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고 애굽의 요술사도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건네주는데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악에 빠져있을 때 세상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어요? 경험한 적 있죠? 우리도 그래요. 죄인 줄 모르고 빠질 때도 있고요. 죄인 줄 알면서도 미련하게 끊지 못하는 죄악된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졌어. 게임을 못 끊어요. 악한 짓 알면서도 못 끊어요. 악에 빠져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으라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음란에 빠졌어. 그리고 도박에 빠졌어. 게으름에 빠졌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나오라고. 근데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쾌락이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게 죄인 된 사람의 본능이고 습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쾌락이 빠져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자 바로가 아홉 번째 재앙까지 겪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너 이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 죽을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냈잖아요. 모세가 해야 되는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다시 한번 바로 앞에 나갔을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또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십니까? 조금 힘들면 힘들고 어렵고 못 산다 산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원망하진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너 나한테 얼굴 내 눈에 띄면 너 죽어 이런 말 듣고도 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 참, 바로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앞에 전합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을 끝나고 이제 열 번째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죠.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라. 애굽 사람들 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은 애굽의 온 땅에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곡소리와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지 않으리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바로 앞에 가서 목숨 걸고 합니다. 자, 그렇게 큰 재앙을 아홉 분이나 겪은 바로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겪어봤잖아요. 그랬으면 보낼 수 있을 텐데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애굽 땅에 있는 온 장자, 큰아들, 가축의 첫째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29절로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애굽 땅의 큰 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에 보시면은 보세요. 바로의 뭐로부터? 장자로부터. 바로의 장남도 죽었어요. 종의 장남도 죽었고요. 가축의 첫 것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큰 소리치고 바로가 하나님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거들먹거리던 바로였지만 자기 아들을 잃게 되니까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얼마나 좌절과 절망 속에서 통곡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내 명령대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들 누가 칠 거야? 자신 만만했지만 신과 같은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바로가 아들을 잃고 나니까 깨달아진 것이, 야, 사람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겠구나. 야, 이제는 정말 이제 절절하게 깨닫게 된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웬만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꼼짝을 안 했죠. 왜냐면 여태까지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된 것이 없고 뭐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해 잘할 수 있어. 이런 뭐 교만이 너무너무 끔찍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아 깨달아지더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들의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제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야 바로가 깨닫게 되고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로 3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다 가라. 빨리빨리 가라. 이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바로가 32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지 사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공짜 노동력으로 마음껏 부려먹던 이스라엘 그 아까운 노동력을 다 보내줍니다. 이제는 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역사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권능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리라 그 목적으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다. 이 여호와란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를 만들어준 대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날 만들었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소도 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만든 대상이 있는데요. 절대자 신이신 여호와는 누가 만들어준 대상이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는 대상인 거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자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하는 말은 나 위에 어떤 창조주도 없고 내가 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이다. 참된 신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준 굉장히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을 건드려서 부드럽게도 할 수 있고 예, 아주 못되게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안 보내게 하셨다고 계속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그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모세에게 말씀할 때 그 바로가 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또 가서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대요. 이 완악하는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진들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모질고 거세게 거칠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했다고 하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말은 바로가 원래 완악한 사람이에요. 태생이 그래요. 굉장히 아주 그냥 성질이 더럽죠. 지가 제일 잘난지 알고 그런 완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있고 그냥 두고 보는 방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개입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두고 보신 그것 자체도 결국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마음대로 그 고집을 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고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하는 걸 가만히 보셨다는 거예요. 네 성질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없는 성질을 만들어서 일부러 바로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생이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두고 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소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두 번째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두고 보셨을까요? 바로를 두고 봤기 때문에 재앙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재앙까지 또 지금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 번째 재앙이 됐어야 그 장자가 죽어야지 생명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내주게 되었는데 왜 어마어마한 이 너무나 큰 재앙을 우리 인생에 한 번만 봐도 끔찍한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 번이나 보게 하셨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7장 5절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목적으로 이 재앙을 열 번이나 지나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인지 알아요. 바로가 하는 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뭐 겉들도 보지도 않고 그런 신이 있어?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핏물이 가득하게 했다. 그걸 또 거두어 주시죠. 예. 그리고 질병을 다스리는 능력.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신은 나다. 바로가 아니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눈으로, 애굽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눈이 뜨인 사람은 장님이 아니고 귀여머거리가 아닌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마음을 많이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만 내가 여호와다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다 너희들 봐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참 신인 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체험이 없어요.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센 땅에서 구별되이 말씀 가지고 살기는 했지만 이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현실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왜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 출애굽기 5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바로 보내줬습니까? 그때 더 노동을 강하게 시켰죠. 더 고생시키고 더 이렇게 못 살게 했잖아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 혼내달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실히 훈련시켜야 될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재앙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임했는데 네 번째 저기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죠. 그래서 이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한데 애굽 온 땅에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파리가 훨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지 않아요. 예, 여섯 번째 악성종기재앙, 일곱 번째 우박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재앙,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그 애굽의 온 땅은 다 깜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별 나의 구별된 백성이요 나는 여호와요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봤죠? 체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도 이제 절절절절절절 떨잖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자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보았고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체험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병이 낫는 거라든지 환상을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체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체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면 내가 온 땅에 파리떼가 그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지 않으니까 파리떼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믿어도 되겠구나. 알게 됐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란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믿음이 생겨서 출애굽을 결심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을 보지 않았더라면 자, 열 가지 재앙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출애굽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힘들면 안 되고 죽이려고 하느냐 살리려고 하느냐 저 사람 혼내달라고 제대로 믿음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맨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자 하나님 따라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란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열 가지나 이루게 되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걸 보았죠. 예, 그래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지금 오늘 출애굽기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고 창세기 어떤 예언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14절에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또 이렇게 보너스까지 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가 왔을 때 믿지 않았지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 알게 되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알게 되었고 또 열 가지 재앙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는 그런 뚜렷하게 구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열 번째 재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읽는 본문이 많네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재앙을 주십니다. 자,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너희들이 보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주리라고 얘기했죠. 또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 밤에 모든 장자를 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장자를 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네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구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탁한 것이,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너희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날 밤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너희들이 사는 집 앞에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는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는 재앙을 넘어가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열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애굽과 온 그 지역의 장자를 치는 그 역사가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은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절대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룬다고 믿으면 시킨 대로 하겠죠. 그죠? 양을 죽이고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아유, 하나님은 또 저러고 또 말더라. 하나님 뭐 그럴 수가 있을까? 애굽의 장자를 만약에 다 칠 수 있을까? 만약에 애굽의 장자를 다 쳐도 뭐 어디가 저기 이 피를 하나님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사람은 안 하겠죠. 자, 여기에서 피를 바른다는 거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먹는 거 입는 거 생각 안 하고 뭐를 먼저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죠. 읽기는 하지만 아이 뭐 그러실까 하면 안 해요. 자, 이제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 구원하기에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홉 가지 재앙을 봤거든요. 그냥 온 지역에 똑같이 하는 재앙을 본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을 봤거든요.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피를 문인방과 문지방에 발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가 있는 집에서는 재앙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맨 끝절에 보시면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 하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유월절로 지키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은요, 5월 6월이 유월이 아니라 이렇게 한으로 넘어갈 유에 넘어갈 월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바른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넘어갔던 것을 기억해서 너희들은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여기에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사건 우리가 보았고요. 나갔습니다. 자, 노예가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자,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본 자는 구원을 받았죠?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그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은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노예에서 해방되고 애굽에서 너희들이 해방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믿음으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발라야 돼요. 그게 제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에요. 예수님 피를 바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을 주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자,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에 피를 발랐고 그래서 내 보내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끝에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했죠. 25절 26절 우리 같이 보시면은 잠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3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입히게도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원수가 되게도 하시고 그 원수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것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자가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했고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믿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